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앰비언트 사운드 전성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연주자들이 리버브 사운드에 열광하고 있으며 보다 아름다운 공간감을 연출하고 환상적인 웻 사운드를 원하지만 명료하고 훼손되지 않은 드라이 사운드 역시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환상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스튜디오급 리버브 페달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렉 제작 브랜드로 출발하여 온보드 시장까지 완벽하게 제압한 메리스. 이들이 제작하는 페달은 스튜디오 렉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대 친화적인 컨트롤을 제공하여 스테이지에서 연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깊고 끝을 알 수 없는 완벽한 리버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메리스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두 대의 리버브 페달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머큐리 7과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오토마톤 컨트롤이 적용된 CXM1978이 그것입니다. 온보드 타입 리버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두 대의 이펙터를 번갈아 사용하며 그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각 페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적인 부분부터 비교를 해보자면 사이즈 차이는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지컬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큐리 7이 올라 이제 두 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CXM이 지금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피지컬 차이도 엄청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따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 머큐리 7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아웃은 투아웃입니다만 네. CXM 같은 경우는 인풋도 이제 쌍방이고요. 네. 아웃풋도 쌍방, 네. 내랄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풋스위치라던가 이런 느낌들은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전편 리뷰를 보셨겠지만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아케이드 버튼들 네, 설정할 수 있는 것들. 네. 근데 이제 그 머큐리 7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사운드 변화를 줬을 때는 여기 알트 펑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노브를 돌렸을 때 이 사운드가 바뀌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머큐리 7이 등장했을 때 되게 간초란 편의성을 가졌다라고 표현했지만 또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저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해졌다라는 게 사실이고 이제 뱅크 조작성 때문에 확실히 이런 크기 차이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머큐리 7이 실물을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작다. 이게 사진으로는 커 보이나 봐요. 사진으로는 굉장히 커 보여요. 네.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다음에 생각보다 작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 오토마톤 CXM1978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거든요. 그렇죠. 아이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은총 씨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좀 더 직관적인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장을 했을 때 저장 프리셋을 저장하고 불러오기가 훨씬 네. 용이하고 더 유리하다라는 맞습니다.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적인 부분 물론 사운드를 저희가 많이 들려드리면서 비교를 해봐드리겠지만은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벤슨과 저희가 오토마톤 프리앰프를 비교를 했을 때도 내부에 들어있는 벤슨의 사운드 이외의 다른 사운드까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 역시 이 머큐리 7의 사운드를 그대로 1대1로 가지고 있다기보단 머큐리 7보다 좀 더 많은 사운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확실히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이 된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페달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비교를 해드렸지만 사운드 비교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주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냐면 사운드 이 질감 자체를 좀 비슷하게 두 만들어 놨어요. 은총 씨가 미리 만들어 놨고 거기서 어떤 사운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면 사운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 주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잡지는 않았고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머큐리 7은 말 그대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소리 그리고 이제 CX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CXM만이 줄 수 있는 뭔가 좀 가미된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약간의 그 같은 선을 달리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둘 다 조금씩 계속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완전히 디테일하게 잡지는 않았기 때문에 질감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머큐리 7부터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네. 뭐 늘 듣는 소리지만 늘 좋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늘 쓰고 있는 소리지만요. 뭐 늘 감탄하고 실제로 녹음 때도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후보 정하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리를 써야 될 때는 아쉽거든요. 그래서 녹음할 때 정말 좀 이게 공간계를 많이 걸었을 때 끊어가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딱 제대로 된 결과물을 치려고 하면서 이 반영을 했을 때 이 소리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머큐리 7 이전과 이후로 가장 크게 갈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해상도 부분이다. 이 드라이 시그널 자체를 이렇게 변형 없이 완벽하게 들려주면서 이 웻사운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리버브 페달의 탄생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8. 확실히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실히 증명이 돼요. 이 질감이라든지 이렇게 촉촉하게 묻어드는 이런 사운드라든지 메리스만의 독보적인 사운드는 분명히 두 대 다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더 디테일한 세팅을 해봐야지 완벽한 비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느껴지는 공간감 자체도 1978이 조금 더 넓다라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비교를 해보시는 것 네. 추천을 드리도록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상황에서 둘 다 네. DK랑 믹스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네. 뭐 이렇게 좀 더 네. 거기서도 좀 올려주시고 조금씩만 더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리스 머큐리 7부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1978 이 지금 저녁 밥 시간 때가 다 됐거든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네요. 네. 이 물론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탁월한 안목과 기술력도 놀랍지만 이 메리스의 이 천재적인 네. 사운드 메이킹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메리스라는 브랜드가 이 출시되면서 이펙터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점에 이 머큐리 7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그 머큐리 7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확장성을 갖춘 리버브의 끝판왕 CXM 1978 정말 멋있다. 그리고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가 네, 빠르다.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해볼 거냐면 이 아케이드 버튼들을 누르면서 일단은 1978의 사운드 변화를 한번 느껴볼 거고요. 그러면서 은총 씨가 머큐리 7을 워낙 오래 사용을 해왔으니까 알트 펑션들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거를 막 가보시죠. 예, 홀리버브로 바꾸고
하나 정도만 더 가볼게요. 탱크 모드를 하이로. 네. 환상적이죠. 이제 머큐리 7을 한번 만져볼 텐데 은총 씨가 한번 네. 뭐 다양한 사운드로 들려주시죠. 쉼 좀 돌려보고요. 네. DK도 지금 얘도 스페이스가 워낙 컸으니까 네. 하이죠. 뭐 일단 요 정도만. 네. 일단 알트 펑션은 일단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기본적인 노브로만.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락이라는 장르에서 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빌드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악기 기타를 치고 있다가 베이스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 이제 디스토션을 받는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메리스의 이펙터들은 이 공간계 같은 경우는 뉘앙스만으로 빌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음악적인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다라고 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 아니면 이 포스트락 밴드들의 이 페달보드에 항상 그 메리스가 올라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1978로 가서 몇 가지를 더 눌러보죠. 네. 로파이. 이것도 하이로. 디퓨전도. 네. 오, 되게 많네요. 아이고. 그 순간 제가 당황해서 같이 봤는데 이런 거가 진짜 음악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냐면 이 공진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금 저기 일단 팻말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네. 여튼 뭐 여튼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사운드도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요쯤에서 이제부터는 알트 펑션들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네. 변화무쌍한 사운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요. 네. 네. 만들어 보죠. 알트 펑션을 누르고요. 네. 일단 이렇게 노블 돌려보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딸이 올라가죠. 느껴지죠? 탁 올라가는 게. 여기에서 그럼 이제 얘까지 추가하게 되면 네. 제가 누를 테니까 저거 예, 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제로로 한번 갔다가 네, 더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디케이도 아, 디케이가 아니죠. 믹스 네, 믹스 네. 저기에서 바람이 왔다가 나를 훑고 하늘로 끌어올렸다가 사라지는 맞습니다. 이 막 시공간이 뒤엉켜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네, 보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근데 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간만에 다시 한번 제 이건 뭐 메리스라는 회사를 다시 느끼는 거죠.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기억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정말 좋구나. 맞습니다. 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괜히 뿌듯하고 이 제품을 쓰고 내가 이거를 내 페달보드에 올려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면서도 이 메리스라는 회사의 저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함부로 비빌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아니다. 거를 새삼 다시 또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되고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구매하시는 거랑 여러분들의 사운드 톤을 만들어내는데 좀 유익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두 개의 페달 중에 리버브 페달 자신이 잘 맞는 페달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가격대 사운드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최고급 사운드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 여러모로 이 메리스의 기술력, 사운드에 대한 이해, 리버브에 대한 철학을 두루 느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